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트입니다. 나이키 제품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불만이 하나가, 뭐 불만? 그러니까 나이키 보통평이 그렇게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은 아니어서, 아, 어떻게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키 제품의 불만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TF가 안 나오고, 물론 이거는 뭐 사실 나이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뭐 푸마든 아디다스는 뭐 저 플러스 모델에 이제 TF를 낸다거나 .1에 TF를 내기도 하니까 아디다스 조금 예외라고 보고, 미즈노도 비교적 뭐 제펜 살라 TF 이런 것도 내는 걸 보면 조금 이제 고급화된 TF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이키는 제가 이제 이 본격적인 TF와 라고 할 만한 게, 이게 토탈 에어줌이 나왔을 때 나왔던 TF예요. 이게 토탈 에어줌 TF인데, 이것도 두 켤레를 샀을 거예요. 두 켤레를 사서 하나는 뭐 트레이닝화처럼 신고 하나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건데, 여기도 이제 가운데 지금 크레이 갔어요. 크레이 가서 이제 오래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단단하게 중앙 쉔크를 형성시키는 토션바 같은 거 있고, 여기 스터드도 배열이 여기 까만색과 흰색이 적절하게 지금 원형과 라운드가 이렇게 교차로 섞여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자체는 설계, 그 다음 요런 거는 좋고, 그 다음 쿠셔닝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미드솔의 높이가 중진해 있기 때문에 신발 자체로는 되게 편해요. 신발 자체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축구를 하는 데는 좀 불편하다. 여러가지 형태로 이제 볼 컨트롤 하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요거 정도? 신어봐 할 정도가 됐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본바 피날레라고 유명하죠. 본바 피날레는, TF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본딩이라는 요소들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본바 피날레하고 이제 그런 몇 가지 제가 TF를 갖고 있는데, 나이키 TF는 요 제품 이후에 요 제품 위에 되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발볼의 쉐이프가 굉장히 이렇게 얄쌀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 이런 것처럼 되게 신발에 불필요한 장식들이 없어지고 그 발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왜 안 신었었냐 하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제품들, 제가 신었던 게 이제 초기에 뭐 원브로 스페셜리 TF, ASTF 같은 거, AS는 이제 알란시오로 얘기인데, 그거라든지, 그 다음 아디다스 이퀴먼트 TF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루카스로 왔을 때 아니면 아디다스 프리시즌이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얄쌀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데, 미즈노처럼 요 아웃솔 이 전체적인 두께가 좀 얇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신으면 그라운드에 딱 지면에 맨발처럼 딱 달라붙긴 하지만, 초기 모렐리아 TF들처럼 약간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잘 안 신고, 본바 피날레도 신발 자체로 보면 여러가지 요소들로 보면 나이키가 꽤 심혈기력이 약간 거칠게 만들어서, 프릭션 같은 거, 그러니까 볼 그립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보면 만들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품도. 근데, 막상 신으면, 라스트 모양, 역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근데 반면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리뷰할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앞쪽 코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칩킥 같은 거, 그런 거를 발이 공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거. 그런 점들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면적이 얇게 가동이 되어 있어서 공을 때릴 때 공이 접촉되는 면적에 꽤 넓게 형성이 된다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몇 년간,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TF들이 목이 올라와 있거나 슈퍼플라이 버전에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없나? 슈퍼플라이가? 신발 자체로 완성도로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되고 뭐 그런데,
막상 이게 실제 경기력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약간 회의감이 드는, 그런 구조들의 신발이 되게 많았고, 뭐, 엘라스티코였나요? 그런 제품들 명이? 어떤 거였더라? 엘라스티코. 예, 엘라스티코 같은 제품들이, 쉐이프,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고, 코팅 처리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아웃솔은 뭐 나이키 꽤 오랫동안 쓰던 아웃솔이니까, 뭐 이거 자체가 큰 불만이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신발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코도 비교적 날쌔하게 되어 있는데도 뭔가 신으면 TF란 느낌이 안 들고 패셔너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신발. 소재도 뭐 플라이니트에다가 플라이와이어까지 다 집어넣고 목도 올라오고 여기에 뭐 메쉬도 만들고 여러가지 형태로 구성을 했지만 역시 뭔가 좀 TFR로 계속 장기적으로 잘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지는 않다. 특히 내구성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이키를 잘 신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안 신게 됐던 거고 TF든 뭐 FG든 AG든 어떤 거든지 다 이제 잘 안 신게 되죠. 안 신게 됐고 리뷰를 위해서 이 제품을 빌려와서 제가 신어본 바 이 제품이 뭐냐 이 제품의 TF 버전인데 이건 엘리트 버전 이건 프로 버전이에요. 근데 프로 버전을 먼저 설명드릴 때는 항상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 이 제품의 명칭은 이 제품과 똑같이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예요. 14 여기는 엘리트 HG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프로예요. 프로 TF. 문제는 이 두 제품 상에는 제품 명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디자인, 컬러, 이름, 그거를 제외하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신발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없느냐? 우선 소재가 다 달라요. 어퍼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웃솔, 예를 들어서 TF다 아니면 스터드가 있는 이 HG다 이거를 떠나서 두 개의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이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이 머큐리얼 베이퍼 14다. 오케이. 그거 말고는 다 달라요. 이 엘리트 제품은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마찬가지지만 최고가 최고 등급의 제품과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느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다 그런데 뭐 나이키도 그 틀에 크게 벗어나 있진 않은데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제품이 엘리트 버전이 있고 그 엘리트 버전 밑에 프로 TF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엘리트 버전의 어퍼가 주는 그런 것들이 이 프로 TF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그렇지는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전혀 다른 제품이에요.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가 달라지면 제품명이 같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X-Ghosted의 플러스다 그 다음에 X-Ghosted의 뭐 .3TF다 그러면 .3과 그 플러스나 .1 제품과는 가장 중요한 어퍼 소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을 착용하는 정도로 달라져요. 그게 그런 차이로 이해하면 쉬우시겠죠. X-Ghosted를 플러스 모델에서 예를 들면 그 미라지 스킨을 사용하는 경우와 X-Ghosted를 소가죽을 사용했다고 소가죽을 사용해서 TF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두 제품 사이에는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 그 제품 이름이 같다 그래서 상급의 등급의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을 하위 모델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을 살 때는 중저가 가격에 맞는 그러한 기능성과 그러한 소재로만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최상위 등급에서 느끼는 그런 착화감, 핏감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다룰 때 리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머큐리얼 베이퍼라는 최고 등급의 제품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씌우셔야 돼요. 우선 이 제품을 접근을 할 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디자인, 머큐리얼 베이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머큐리얼 베이퍼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프로 TF화는 어떤 소재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착용하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사실 리뷰하는 게 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내용을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제품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제품의 특징이 아예 없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제품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같은 TF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 제품 이런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이제 그거를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힘들다는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로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아 이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어퍼. 이 어퍼는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어.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쭉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거 표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보이는 잠자리 날개를 흉내냈다는 것들 무늬로서 만들어놨어요. 무늬. 그러니까 무늬예요. 여기도 물론 무늬예요. 아무런 어떤 뭐 잠자리 날개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 제품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그 여기 지금 적자 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각형 무늬고 여기는 약간 그 인조가죽 느낌도 들어 코팅이 조금 더 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 여기는 쭉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 이 소재가 그 메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품인 경우에는 바깥 표면이 이제 엔지니어드 메쉬라는 거고 안쪽은 인조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겉에 표면 이렇게 씩 그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요 형태가 우레탄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 메쉬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동그란 구멍 이런 거는 아예 없고요. 대신에 이쪽 부분 끈이 사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딩 처리로 되어 있어서 역시 그 나이키 이런 부분은 좋아요.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좋고 여기 이제 밴드가 있지만 이제 플라이니트 밴드는 아니라 일반 우븐 밴드가 되어 들어가 있는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드윙이라고 부르나요? 이 부분을? 예. 그것도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스피드윙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는 그냥 이제 무늬처럼만 들어가 있고 특별한 건 없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발이 들어가는 입구 밴드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플라이니트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딱 그 가격대에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발의 나머지 만듦새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본딩이 이 안쪽에도 보면 여기 이쪽에 그 신발끈이 들어가서 통과하는 부분들을 하얗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예, 약간 보이실 수 있는 안쪽에 여기 흰색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본딩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퍼가 비교적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제가 보고 난 첫 번째 그 느낌의 장점은 어퍼가 되게 얇다. 얇아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제가 괜찮다고 할 때 이 어퍼의 장점은 어쨌거나 신으시는 분들은 이 신발의 족형 라스트와 신발의 촉촉이 잘 맞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줌. 에어줌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봤더니 이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제 그 아식스 같은 경우도 휴지길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고 인솔은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인솔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쿠셔닝은 괜찮아요. 쿠셔닝 상당히 괜찮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뒤쪽을 보면 요 가운데 부분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쏙쏙 들어가요. 요게 이제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다른 부분은 딱딱한데 여기만 이렇게 누르면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이제 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신은 어떠냐?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상당히 두툼해 보이죠. 여기가 두툼해 보여서 미드솔이 상당히 두껍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껍게 보이는 이 부분은 커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쪽은 이 커버를 올라와 있는 부분으로 앞쪽을 이렇게 가리는 쪽으로 덧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높이는 되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창이 높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미즈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착각감과 비슷해요. 다만 더 좋은 거는 뭐느냐, 에어줌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있는 미드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미드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미드솔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쿠션이 꽤 있다. 예, 꽤 있다. 그래서 신으면 이 에어줌의 쿠셔닝하고 여기 미드솔의 쿠셔닝을 동시에 느낄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푹신푹신하고. 그러니까 쿠셔닝이 꽤 괜찮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과한 쿠셔닝은 제가 보기엔 축구화로 못 쓸 정도가 되고 대신에 축구화치고 이 정도 쿠셔닝이라 그러면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255인데요. 제가 이 그 모큐리얼 제품을 딱 255로 신어야 되니까 지금은 발을 신으면 볼은 타이트합니다. 볼은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딱 신으면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최초 착용 시에는 타이트해요. 근데 반면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 만약에 지금 정도의 타이트함이 유지가 안 되면 발이 흔들린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퍼를 코팅을 하고 어퍼의 홀드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여기 신발의 전체적인 것들을 단단하게 구성이 되도록 발이 밀착이 되도록 하면서 단단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발의 흔들림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겠죠. 다만 이 라스트의 크기와 개인의 발 크기에 따라서 그게 지나치게 타이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좀 칼바리신 분들은 들어가서도 그래도 비교적 부드럽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분 너무 칼바리거나 했을 경우에 신으면서 아 이게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저기 충분히 개인적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이 제품 자체로는 얇은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풋살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가격 대비로.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린 가격 대비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 대비 제품이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무니치나 아니면 데스포르치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나 국내 나오진 않지만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제품들하고 아식스의 데스타키인가요? 뭐 그런 제품들 139,000, 169,000 아니면 미즈노의 살라, 뭐 TF, 뭐 네오2 TF, AS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뭐 개인 선호? 브랜드에 대한 선호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는 뭐 접근을 해서 비교를 한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와 아슬레타 같은 모델과 비교하면 어떠냐면 저 당연히 아슬레타를 신죠. 이 제품을 보다는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어서 내구성 같은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이 여러 가지가 가성비 차원에서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게가 어떠냐? 제가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면요, 이 제품의 무게가 약 250g, 250g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측량 무게상으로는 한 250g 되지만 신으면 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발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게 그 되어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꽤 착용이 편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꽤 착용이 편한 제품. 머큐럴 베이퍼의 이 LCG 제품을 제가 신어보고 느꼈던 거 소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되게 편하거든요. HG가. 그러니까 이게 왜 편하냐, 네메시스보다 오히려 약간 그 발볼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왜 편하냐, 훈님 같이 리뷰하는 훈님하고 제가 저 HG 리뷰를 보고 훈님이 카톡이 와서 HG 호평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뭐가 좋으냐 하면 불필요한 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동안에는 이 신발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축구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뭐 폼팟도 넣어보고 뭐 이것도 블레이드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전 같은 경우에도 비전은 안쪽에 이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그 이중 삼겹으로 이중 삼중으로 발을 싸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구조가 싹 없어졌어요. 그런 구조가 싹 없어지고 GT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간단해지니까 발이 편해져요. 우선 이 4레이어 이런 거는 구조가 너무 간단해지고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13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친절하게 뭐가 밴드가 들어가 있고 뭐 스피드 윙이 들어가 있고 뭐 하고 플라이니트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잔뜩 갖다 붙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신어보면 알수 있는 게 어퍼에 만져서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고 신발 안쪽에서 발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봐도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밴드의 텐션과 발볼 상에는 이 HD인 경우에 약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끈으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HG 스터드는 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뭐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결국 나이키가 편해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아 이거 신어볼만 하겠다 할 정도로 거기에 에이지 스터드가 나아졌으면 더 좋겠지만 국내는 뭐 아직 그렇지가 않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F도 뭐 이런 식으로 플라이 와이어에 플라이 니트를 집어넣고 뭐 코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넣었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구조가 간단해지니까 되게 신기 편하게 발이 편해졌어요.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게 부드러운데요. 그 나이키 프리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후산하시는 분한테 되게 좋겠죠. 굉장히 어퍼도 얇고 부드럽고 직접적인 폴터치감이 좋고 여기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 여기 이렇게 이거가 뭐 에어라는 걸 표시한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부 쉔크 강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흰색과는 다른 강도의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지면 되게 단단해요. 잘 휘어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다 나이키도 아는 거죠. 어떻게 신발을 어떻게 이 TF도 만들어서 지지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하느냐 하는 건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 13만 9천 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만 봤을 경우 아식스 데스타키라든지 뭐그 데스포르치라든지 그다음 무니치라든지 아니면 아슬레타라든지 아니면 미즈노 제품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점삼으로 된 TF 제품들 이런 거는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크게 사실은 뭐 엘리트 버전에서 마찬가지긴 한데요. 고 레벨에서 어떤 축가를 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순수하게 그냥 디자인 차원 아니면 디자인 차원을 고려하되 대신에 이제 그 항상 중요한 거는 신발의 라스트 와, 내발 사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지 한지 않은지, 뭐그 정도면 체크를 하고 고르시면 어떤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우선은 뭐그 스터드의 적정성 문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TF로 나온 제품들의 발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FG나 SG 이런 제품들과는 다소 조금 더 완화된 형태를 갖고 있고 근데 그거는 역시 이 아웃솔 플레이트 TF의 아웃솔 플레이트의 면적과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이 고루를 통해서 이 어퍼와 여기를 결합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뭐 FG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간적으로 신발 내부 아니면 발볼에 상에서 여유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신기하게 편해진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아주 전문적으로 축구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나, 가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풋살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축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가성비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봐요. 얇은 어퍼는 직접적인 폴더치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쿠셔닝이 실제로 뒤꿈치나 이쪽에서 푹신하게 느껴질 정도로 편하기 때문에, 뭐, 그 풋살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할때 크게 발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부담이 없이 편하게 신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실제 제품의 측량 무게로는 250g 정도 나오지만 체감상의 무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의 사실 이런 설계 구조는 TF상에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브랜드든지 예를 들면 미즈노의 기역 니은 형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내구성에서 일단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형태의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높이와 구조를 갖고 있고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렇게 보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보고 처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흰색 그 아웃솔이어서 제가 여기 그 사무실에서 실제 착화를 하고 막 신고 막 다닐 수는 없어서 바로 넣어본 상태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드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빌려 리뷰를 해서 빌려온 제품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제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스터드도 되게 연질이고 여기 스터드도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이 고무가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아웃솔도 어느 정도 쿠셔닝을 기대하고 미드솔도 충분한 지지성을 갖고 있고 홀드성을 갖고 있고 또 쿠셔닝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스터드는 적당한 길이어서 이런 스터드들을 가지고 인조구장 아니면 뭐 풋살장 이런 데서 짧은 거리에서 축구를 할 정도는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사실은 뭐 이 정도 가성비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이상의 찬사는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찬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없는 것도 저한테는 이상점으로 보이고 목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가성비 차원 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품을 압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품에 뒤지진 않는 제품이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뭐 나이키는 사실 디자인 요소를 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컬러 이런 측면에서도 타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거니까 이런 컬러의 이런 배색 조합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나이키 이런 TF를 오랫동안 착용한 경험이 없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신발의 만듦새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무게감 그 다음 실제 신발을 신었을 때가 주는 착화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 정도 가격에서는 딱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풋살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그럼 이런 11대 11이 가능하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 개인의 선택에 달리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기 어느 정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 여기가 휘어진다 아닌다 하더라도 신발의 앞쪽 측면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롱킥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제 개인의 능력상으로 그 발의 힘으로만 오로지 이제 롱킥이 가능한 분 같으면 사실 이런 축구를 신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게임을 뛰면서 쿠셔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더라도 뭐 아마추어들이 뭐 30분 정도 두세 쿼터 정도 뛰는 데는 전혀 신발에 무리가 가진 않 발에 무리가 몸에 가지 무리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대신에 이제 그 내구성 측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캥거루 가죽으로 나온 뭐 근데 모렐리아 그 살라 제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아래 등급에 있는 뭐 16만 9천원 소비자 가격 그 부분 캥거루 가죽 모델 이런 거랑 비교하는 내구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 모델들도 아주 내구성이 타고나지 않죠. 한 4년 5년 되면 이제 인조 가죽 부분 접합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이제 갈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오래 착용하시지 않고 뭐 한 2, 3년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번 바꾸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정도로 발에 제스 250원에서 딱 맞기도 하고 발볼이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엄청 타이트해서 못 신을 정도는 아니고 아 타이트하구나 역시 나이키처럼 타이트하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힐 쪽에 이 쿠셔닝 패딩 되어 있는 것도 락다운을 위한 장치로서는 꽤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끈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 저희 리뷰 보시는 분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그냥 편하게 동네 친구들하고 인조단 아니면 맨땅에서 동치한다 할 경우에 뭐 세뱃돈 받아서 이런 축구 하나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레벨에 있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풋살한 친구들하고 한다 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이제 미주는 어떤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디자인이 너무 똑같다. 근데 나이키는 어쨌든 컬러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브랜드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요소는 있고 또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게 무시 못하죠. 근데 나이키 제품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제품은 꽤 그럴싸하고 근사한 제품이다. 가격 대비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머큐리얼 베이퍼 14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FG의 최고급 엘리트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여기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새로운 컬러로 나온 TF화다. 예. 꽤 그럴싸한 TF화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한 번씩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을 신을 때 발볼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진짜 문제가 없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이 제품은. 예, 지금까지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4의 프로 TF화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